줘야 되네 이게. 비가 오고 나면 풀이 막 너무 타기 때문에 어디 풀어야 돼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. 꼬운데 귀신이. 아유, 좋다. 이게 고추 나옵니다, 고추. 고추 나 보셨는데? 딸 때는 밑에서부터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렸답니다. 이렇게. 그냥 당기면 부러져요. 이렇게 한 나무에서 두세 개씩만 이렇게. 먹을 만큼만 이렇게 따서 다니는 거죠. 여기 제가 아주 소중하게 기르는 바로 가지나무가 있습니다. 이 가지 보시면 모양이 되게 예뻐요. 아직 그 거름을 안 주고 기르니까 귀엽죠, 가지들이. 아주 조그마해요, 거름을 안 줘가지고. 근데 모양들이 되게 다양해요. 요걸 길러가지고 요걸 드로잉으로 하는 거예요. 굉장히 그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올, 이제 여름이 되면 가지가 많이, 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한 두 달 동안은 가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고 있어요. 중간중간에 이제 풀들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. 풀도 내주고, 이런 데를 해서 뭐, 내줘가지고, 풀도 내주고, 머리를 잘 스며들도록 해주죠, 이렇게. 그림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자기 안에 몰입돼가지고 막 지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농사일로. 힐링을 하라고, 힐링. 힐해주죠. 자, 오늘은 어떤 가지를 한번 가지도 딸 때 꼭지를 잡고 이렇게 딱 따줘야 이게 모양도 예뻐지고 이렇게 나와요.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려볼 생각입니다. 근처에 풀도 한번 해볼까요? 화가는 그림 농사뿐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농사도 잘 지어야 돼. 아이고. 자, 오늘은 이렇게 가지를 따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